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40여 곳이 모두 탔습니다. 추석 연휴로 상인과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고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듯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주시 성건동의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물건 가지고 나오니까 펑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그 불이 붙더래요. 그래서 119에 신고부터 하고. 화재 소식을 전해들은 상인들은 시장으로 달려와 이미 잿더미로 변한 상점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추석 연휴로 시장에 상인과 손님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과 2층 점포 40여 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장 안에 사람이 없다 보니 신고가 늦어지면서 화재가 커졌습니다. 소방대가 그 출입문 셔터를 절단하고 그 화재 현장에 접근했을 때 매우 벌써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신고가 약간 늦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의 한 점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도 비상상황실을 꾸리는 등 피해 규모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